모르겠지만 B급 아날로그 감성 개표 방송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만큼 이 스튜디오도 맞아요. 특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공장장은 인형 같아요? 사람 아니죠? 등신도 아니에요? 네, 그럼요. 등신대죠, 등신대. 아. 네, 진짜 공장장은 네. 아직 안 왔습니까, 공장장? 아니, 그럼요. 잠시 후 7시에 오면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패널들이 더 궁금합니다. 패널들이 상당히 빵빵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출연합니까? 네, 아무래도 이 개표공장의 대선열사 309의 종착역인 만큼 그동안 TBS를 빛내주고 계시는 프로그램 진행자분들을 포함해서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계신 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실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면 7시에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박지웅이라고 갑니까, 그 사람? 아, 뭐 온다고 들었는데 못 오십니까? 갈게요.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네, 자,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방송사에서는 정말 최첨단 장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으리으리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내세울 텐데요. 그런 수억대 예산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인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바로 다른 지상파에서 하는 출구 조사라든지 개표 상황을 그대로 옮겨와서 중계해드리는 방식으로 해드릴 예정인데요. 엄청 좋습니다. 염탐방송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품격 방송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는 하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하프 라이브 연주까지도 우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개표 방송에서 하프 연주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와. 7시 기본적인 개표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개표 방송은 투표를 하고 나서 봐야지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신분증 꼭 챙기셔서 투표장을 향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기자님. 자, 6시 땡 되면은 표를 까는 겁니까? 아니요. 까다니요. 6시부터 확진자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7시 30분까지 투표하고 네. 투표는 다 마치려면 좀 더 걸려요. 8시경에 이제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이 돼요. 전국의 개표소는 250여 군데인데 네. 여기 지역마다 다 가면 8시 10분부터 개표가 시작이 돼요. 그럼 선관위는 대략 새벽 1시쯤 되면 윤곽이 나올 거다 그러는데 네. 전문가들은 출구조사가 7시 반에 딱 발표되거든요. 근데 박빙일 경우에는 바꿔봐야 합니다. 출구조사가 뭐예요? 출구조사는 이 방송사가 반대로 입구 조사는 하지 않고요.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나온 사람에게 네. 다 물어봐요. 난 안 물어보던데? 아니, 그러니까 5명에 1명. 그게 다 물어봐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전국에서 8만여 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MBC, SBS, KBS 3사가 함께한 출구조사가 하나 있고 JTBC가 별도로 한 이게 동시에 발표되니까 나중에 JTBC께 더 맞는지 3사께 더 맞는지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두 개가 있는데 B급 방송이라고 해놓고 하프가 왜 나오는지가 도저히 궁금하고 하프 준비하느라고 출구조사 돈을 못 썼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저 사람 누구더라? 류마리 기자님? 아니 그 판넬에 빨간 셔츠 김원준 씨 빨간 셔츠 입고 있어요.